코스피 200 편입을 앞두고 주가 급등.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에 주가 상승. 코스피 200에 포함되면 주가가 오른다는데 언제 어떻게 편입되고 왜 오르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기준만 알아도 주가를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오늘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은 보통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곤 합니다. A기업이 코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만 떠도 A기업의 주가가 오르곤 합니다. 도대체 이 코스피 200 편입이 무슨 의미길래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일단 코스피 200은 주가지수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수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코스피 200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스피의 200개 종목을 모아둔 겁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중에 시장 대표성, 산업 대표성, 유동성 등 기준으로 선정된 20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겁니다. 지수 산출 시점인 1990년 1월 3일과 비교해서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기준이 되는 1990년 1월 3일 당시 2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이 되는 겁니다. 녹화일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코스피 200이 411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 1월과 비교해서 대표적인 2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에서 411이 된 겁니다. 4배가 된 셈이죠. 이제 코스피의 대표적인 기업 200곳을 모아둔 코스피 200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지수를 따라서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200 관련 기사를 보면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거다 이런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종목이나 테마를 골라서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자금을 액티브 자금이라고 합니다. 용어처럼 능동적인 자금인 겁니다. 이와 달리 패시브 자금은 주요 지수의 흐름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자금입니다. 즉 어떤 특정 종목이나 유망한 섹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지수에 투자하는 자금이 유입된다는 겁니다. 이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는 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일정 비율로 기계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A라는 기업이 코스피에서 201등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에는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런데 A라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200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1등부터 200등까지 기업에 투자할 거야 이런 기준을 지닌 펀드가 A기업의 주식을 사게 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이 다른 지수에 비해서 코스피 200은 이런 추종 자금이 크기 때문에 편입이 되면 자금 유입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MTS를 켜고 제가 코덱스 200이라는 ETF를 삽니다. 그런데 이 ETF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코스피 200에 포함되면 이 펀드에 자금이 유입되는 겁니다.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되면 기업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또 코스피 200에 포함됐다는 것은 기업의 성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코스피 200에 편입될 종목을 예상하고 시점을 잘 확인하면 주가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기본적으로 연 2회 심의를 거쳐서 종목이 바뀝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바뀌게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매년 5월과 11월 중에 확정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제외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관리 종목이면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정리 매매 종목도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외에 유동주식 비율이 10% 미만인 종목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부동산 투자회사나 증권 투자회사, 기업 인수 목적 회사 등도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심사 대상에 들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시가총액이 커진다고 해서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심사 대상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단 심사 대상 종목은 10개 산업군으로 분류됩니다. 이제 1차로 산업군별로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을 선정합니다. 일평균 시총이 큰 순서로 합니다. 이 1차 선정을 마치면 2차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의 일평균 시총 순위가 해당 산업군 기존 구성 종목수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이렇게 종목을 뽑았는데 200개 기업이 안 뽑힌다 이러면 산업군에 상관없이 구성 종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존 구성 종목 중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고 일평균 시총이 높은 종목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만일 200개 기업이 넘는다면 산업군에 상관없이 일평균 시총이 낮은 순으로 제외됩니다. 이외에 코스피 200에서 제외되는 종목도 잘 살펴야 하는데요.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되거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부적합 종목으로 제외됩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적을 수도 있는데요. 수시로 코스피 200 구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지수 편입 기준을 잘 알아두시면 아마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을 두고 상장하자마자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상위 50위 이내의 종목은 정기 변경일 이전에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6월과 12월이 아니더라도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상장되고 15거래일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신규 상장 기업이 편입이 결정됐다면 편입 시점은 상장부터 15거래일이 지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코스피 200 선물시장 최근 월물 만기의 다음 날입니다. 8월 6일 상장한 카카오뱅크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15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가총액 50위인 하나솔루션의 시가총액 7조 원을 웃돌아서 편입이 될 텐데 9월 10일이 편입일이 될 전망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 편입되면 기존 구성 종목 중에서는 누가 빠지냐면 최근 정기 변경일 시점으로 일평균 시총이 가장 작은 종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예비 1번이 됩니다. 다음에 어떤 종목에 문제가 생겨서 퇴출이 되면 이 종목이 1번으로 다시 편입됩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200 지수의 의미와 편입 기준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규모는 약 15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덱스 펀드와 연기금 등을 고려하면 약 60조 원까지 추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은 보통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최근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공매도를 중단했다가 재개를 했는데 현재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등 대형주에만 공매도가 재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된다는 것은 공매도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터치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